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. 너무나 멋지신 분들이 많아서. 그 중에서 제가 너무나 평소에 만나 뵙고 싶었던 분들과 잠시 인터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소지섭 씨, 안녕하세요. 드라마를 하시는 동안 아까 자료면에도 나갔지만요. 그 명품 복근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. 혹시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쉽게 트레이닝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? 그냥 기분 좋게 많이 드시고요. 그 시간 좀날때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이라도 운동하시는 게 그게 아마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뭐 객석에서 이거는 방송용이고요. 실제로 운동을 정말 많이 해야 그렇게 몸을 만들 수가 있어요. 복근을 쥐어짜야 되는 거죠? 아, 그렇습니다. 그 제가 얼마 전에 소지섭 씨가 하셨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. 차기작은 웬만하면 멜로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. 오늘 이 자리에도 뭐 너무나 아름다우신 여배우분들이 많은데, 이 중에서 한 여배우와 멜로를 하고 싶다. 어떤 분이 있을까요? 너무들 많으셔갖고. 아,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네요. 김선아 씨. 네. 사실 뒤에서는 안 보였지만 김선아 씨가 엄청난 그 레이저를 눈에서 발사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바로.